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탈모가 심각했다. 여기가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빼고. 오히려 또 뒤쪽으로 오셨나 봐요. 예, 여기 가운데부터 여기 뒷머리까지 이렇게 끝에 이렇게 조금 남기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중간이 다 거의 없었습니다. 아... 네. 1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탈모. 원형 탈모와 남성형 탈모가 함께 온 복합적인 탈모였다.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지만 한 번 시작된 탈모는 속수무책이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탈모했던 기간이. 까만콩 먹으면 좋다 해서 까만콩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심하지 않을 때는 이제 흑채도 좀 뿌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발도 한 제가 한 2008년도부터 한 시방간 거의 한 5, 6년 정도 사용을 했었고요, 착용을. 꽤 많이 진행됐고 상태도 심각했던 탓에 큰 기대 없이 시작한 병원 치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솜털이 올라오는가 싶더니 차츰 굵어지고 색도 짙어졌다. 그 탈모 클리닉 이런 데 가서도 어떻게 보면 더 돈 쓰고 막 이런 부분이 있지만 비용에 비해서 뭐 더 악화된 부분이니까 이제 병원을 한번 생각을 마지막에 한번 해본 거죠. 치료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도 바르는 거예요? 탈모는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 남성형 탈모 치료약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르는 약으로 혈관 확장제다. 다른 하나는 먹는 약으로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바뀌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강력한 호르몬이 모낭에 작용해 모발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일어나는 탈모. 탈모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요소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서 탈모를 유발하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모낭이 차츰 정상화되고 머리카락의 성장 주기도 돌아와 탈모가 개선되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탈모 치료제를 복용한 남성들 10명 중 9명에게서 모발의 성장이 증가하거나 탈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반면 가짜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꾸준히 탈모가 진행됐다. 실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이 위약을 투여받은 사람에 비해서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를 투여받은 환자의 성기능 장애가 그렇게 아주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환자에서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장기 복용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출산을 해야 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남성들과 치료법이 조금 다르다. 호르몬 차단제는 사용하지 않고 바르는 혈관 확장제만 사용하는데 꾸준히 쓰면 효과가 있다.